안녕하십니까. 유엠미래 부른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AI 종합지 AI 넷에 저희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 AI가 실제로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나? AI가 뭐야? AI가 뭘 우리한테 해주지? 그죠? AI를 좀 설명해봐? AI가 뭐 하는 거야? 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것을 제가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 뭐를 하느냐. 뭐, 상호자 자동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AI가 실제로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곱 가지 일을 설명하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인공지능의 TV 스페셜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지적인 여성이 아니고, 말을 잘하면서, 주로 뭐 남녀 관계, 이혼, 사랑, 뭐 그저 스캔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오프라 윈프리 그 흑인 여성 있죠? 그 여자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스페셜, 이 TV 스페셜을 했어요.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인공지능은 지나기나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주제다. 인공지능이 이제 뭐 우리 일상생활에 용어로 들어와서 심지어 오프라 윈프리까지 그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TV 스페셜을 진행했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사람이 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그걸 알게 되었고 AI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지 예, 그죠? 어떻게 AI를 우리가 사용하는지. 뭐 때문에 AI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AI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비즈니스도 해주고, 뭐 정부도 도와주고, 예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도 뭐 여러 가지 AI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할수 있습니다. 가짜도 또 많이 만들죠. 우선 AI는 단순히 챗봇에서 채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AI 하면은 뭐 챗GPT에 오늘의 날씨가 뭐야,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대라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죠? 이게 채팅이에요. AI가 채팅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다. AI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우리에게 빠르게 알려주는 것은 그죠? 가장 간단한 것은 인식입니다. 인식. 제가 제일 맞아. 제가 뭐 전인환에, 제가 뭐 누구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류를 깨끗하게 아주 쉽게, 그죠?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분류를 해줘요. 예측도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될 것이야. 예측해주고. 추천도 해줘요. 여러 가지 물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이 제일 좋아요. 하고 추천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자동화 시켜줍니다. 그죠? 자동화. 그 다음에 생성 AI에서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온갖 거다 해주고요.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인식하는 거첫 번째 보면은 우선 AI는 패턴을 인식을 했어요. 그죠? 패턴을 인식을 해서 데이터 세트를 학습을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단 얼굴 인식 금방 하죠. 아, 저 얼굴. 요 사람은 뭐빌 클린턴이야. 요 사람은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열 때, 또는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항상 내 얼굴을, 그죠? 이미 알려놓고, 내가 공항에서 세관을 그냥 내 얼굴 바짝 들고 지나가면은 AI가 다, 아, 저 사람 맞아. 이렇게 인식해주는 거예요. 예? 패턴 인식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쇼핑몰에 차를 주차할 때 번호판 인식하는 거예요. 경찰이 등록증을 스캔할 때 스캔 씩 하면은 누구다라는 거 알려주죠. 이런 거 전부 다 인식 기능입니다. 제조에서 품질 관리할 때 이런 것도 인식, 부품. 이거 정확한 부품인데 이거는 잘못된 부품이네, 가짜 부품이네, 아니면은 고장난 부품이네, 아니면은 아, 이거 깨졌네, 깨진 부품이네. 의료에서도 MRI 스캔, 암을 그저 식별하는 것도 인식 기능이에요. 딱 보고 사람보다 암을, MRI에서 뇌암, 뇌에 있는 암을 사람은 60% 정도 맞추는데 요 MRI 읽고 AI, GPT-4입니다. 그냥, 80%까지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네. 도로에 지나가면서 차가 지나갈 때 카메라 장착한 버스, 그죠?
버스가 지나갈 때뭐 길에 움푹 파인 길도 알아채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식 기능입니다. 첫 번째 인식 기능 알았죠. 두 번째 분류 기능입니다. AI는 분류를 그냥 멋지게 해줘요. 분류라는 게뭐 우리가 우편번호를 찌잖아요. 우편번호를 잘 읽고 그냥 이거는 성북동 갈 거, 이거는 뭐 북악산 갈 거, 이것은 어디 갈 거,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물류를 분류할 때 하는 거. 그리고 사진 앱에서 가족 구성원별로 앨범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거나, 그죠? 앱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부, 얼굴의 피부, 병변을, 그죠? 인식을 해가지고, 이미, 분류를 해주고, 은행에서 이제 스팸이나 사기 전화도 AI가 식별을 합니다. 그 비영리 단체인, 태희쿠라는 이 수천 시간의 분량 녹음을 분류해서 토착어하고, 그죠, 토착어, 이게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토착어, 마오리족의 언어하고 AI 언어 모델을, 그죠, 이미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AI 언어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예측입니다, 세 번째 예측 기능. AI가 과거 데이터로 훈련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는 AI를 사용해서 도착 항공편의 예측 시간, 그죠?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활주로에 기다리지 않도록 정시에 딱, 그죠? 게이트, 언어 게이트를 할당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는 함으로 요 활주로는 요 칼, 몇, 뭐, 707이 여기서 내립니다라고 미리 정시에 게이트로 할당을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되고요. 구글 이제 플라이트는 항공사에서 발표하기도 전에 AI를 사용해서 항공 지연을 이미 예측해줘요. 그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홍콩에서 AI 예측 모델은 예산과 완료 날짜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을 해줘요. 예산을, 정부의 예산을 미리, 이번에는 예산을 너무 빨리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예산을 너무 천천히 써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 기업은 AI를 사용해서 수요를 예측합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그죠, 계속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 한 100만 개가 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빨리 물건을 더 채워넣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를 해서 다 예측을 해줘요. 그 다음에 추천해줍니다. 추천. 예측을 한 후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추천을 해줘요. 시드니 경기장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죠, 투어 콘서트를 간다면, AI 권장사항 덕분에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가수죠.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가 투어 콘서트에 간다면은 어떠든 안전, 그죠? 이런 시스템을 추천을 다 해주고요. 뉴 사우스웨일즈 주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8만 명의 군중의 움직임과 그들의 기분까지 분석을 해주고요. 그래서 안전하도록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를 마칠 수 있도록 다 예측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배달 서비스, 쇼핑 앱, 모두, 그죠? 배달 서비스. 오늘 저녁이 무슨 뭐 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치맥이 많이 팔릴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주니까, 치킨집에서 치킨을 더 많이 구워 놓거나, 그죠? 맥주집에서 배달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하죠? 그 다음에 자동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알 거예요. 자동화. 예측 권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화까지. 독일에서 대형 풍력 터빈이 AI를 이용해서, 그죠? 안전하게 독수리를 안전하게 예방을 한다. 이렇게 돼서 새를 감지하고 터빈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풍력 터빈이 빙빙 도는데 가까이 새가 막 날라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저기 떴으니까 조금 있으면 풍력 터빈 가까이 오겠다면 그때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새가 지나가도록. 빨리 도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나가서 새를 죽이지 않도록 풍력 터빈이, 그죠, 자동화가 돼 있어요. 새를 인식하고 자동화가 된다든가. 또 멜번의 수자원공사에서는 펌프 제어 시스템을 조절해서 2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는 그 주말 같은 데는 또 펌핑을 AI를 사용해서 펌프 제어 시스템을 잘 작동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비용을 20% 줄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에 그 지금 뭐 제일 많이 그 뜨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이미지를 만들거나 텍스트를 만들거나 오디오를 만들거나 비디오를 만들거나 이게 전부 다 생성 작업입니다. 그죠? 예, 이미지 생성은 지금 현재 뭐 휴대전화에 다 이미지 생성하는 그 시스템 다 있고요. 얼굴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소를, 내 얼굴을 미소 짓는 얼굴로 바꿔줘 하면 딱 바꿔주는 거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런웨이 같은 거, 런웨이 ML이죠.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미 비디오를 멋지게 만들거나 비디오를 조작할 수도 있고, 짧은 녹음인데 길게, 그죠? 녹음을 길게 해서 디지털화 할 수도 있고, 딥페이크도 만들 수 있고, 뭐,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논문도 쓸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고, 시나리오도 쓸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성 AI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상호작용 AI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AI는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비서요, 비서 동반자, 여자친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하나의 그 상대방이, 그죠? 하나의 연인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챗봇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AI가 뭐 해주냐? 도대체 AI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자, 볼게요. AI, 뭐, 모든 사람들이 AI. 이미 떡볶이 장사도 AI 자를 씁니다. 홍보할 때. AI로 뭐, 만든, 뭐예요? 뭐, 맛을 맞추는, 그죠? 뭐, 감미료, 조미료, 뭐, 이런 걸 썼다. 하든지, 오뎅도 마찬가지. 모든 곳에 AI가 들어가지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AI 뭐에 쓰이는지, 그죠? 내가 뭐 때문에 쓰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ChatGPT에 뭐 물어보는 건 지금 알고 있죠. 정리를 하자면 인식, 그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이네. 얼굴 딱 보고 이거 금방 이 사람이 누구누구야. 요 사람이 범인이네. 이런 거 다 인식하는 기능이 있고요. 분류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쫙 숫자만 보면 절절절절 종로 1가 갈 물건, 2가 갈 물건, 뭐 어디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 예측하는 거는 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금 이리이리한 날씨면은 원래는 12시간 걸리는데 13시간 걸려서 도착할 거야. 아니면 11시간.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예측을 하고 난 뒤에는 추천을 해줍니다. 내가 아스피린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뭘 사면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할 때 추천도 해줘요. 자동화. 너무 많죠. 자동화는. 자동으로 지가 뭐 다 해놨어요. 생성 AI가 지금 제일 많다. 그죠? 영화 만들어주고, 비디오 만들어주고, 내 음성을 좀 입력시켜놓으면 모든 걸 내 음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죠? 많습니다. 소설 시나리오 다 써줘요. 생성 AI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나의 비서, 나의 여인, 나의 남자친구.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하는 이런 능력까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